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바시 청소년 캠프에 참가한 11조 2학년 이강민입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있어 친구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축구 대회를 한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달 전에 친구들과 축구 대회를 나갔습니다. 저희는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화이팅 할때큰 힘이 되었고, 힘들 때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말은 저를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 실수를 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누구보다도 친구들의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친구가 공감해 줄 때, 저는 엄청난 감동을 느낍니다. 그만큼 저에게 친구는 많은 힘과 영향을 줍니다. 친구는 소중한 존재이고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선 소중한 친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곤 합니다. 가끔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하고 저의 친구들에 대해 너무 논다고 싫어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은 속상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이 듭니다. 또 부모님이 친구와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억울함과 소외감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제 친구들이 스키장에 놀러 가자고 했을 때, 부모님은 저를 이해해 주시고 보내주실 줄 알았지만 반대하셔서 놀랐습니다. 부모님은 스키장에 안 간다고 해서 친구들이 저를 소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많이 아쉽고 큰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스키장이 위험한 것도 알고 부모님의 경험에 따라 저를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압니다. 부모님이 저를 소중히 여기듯이 저의 친구들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에게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만약 어머니와 아버지 같이 저를 믿어주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었다면 제 최고의 친구가 되었을 거예요. 저를 조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